완벽하게 갖춘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출연하십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큰 함성으로 맞이해주셔야 우리 초대 가수 여러분들의 오늘 공연이 굉장히 행복하고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자, 박수가 나왔다! 박수! 박수! 군마을촌이 후원하는 제3회 김천 벚꽃축제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배우 가수 연도웅입니다. 여러분, 김천 시민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봄은 모든 이에게 따뜻함과 설레임을 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 또한 행복합니다. 봄처럼 상쾌하고 아름다운 초대 가수 공연도 보시고 봄을 맞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요, 연도웅이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가수니까 여러분들 흥을 한번 돋아드리고 다음 첫 번째 무대를 활짝 열어주실 최고의 초대 가수를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박수 소리로 MC니까 노래 한 곡 들어보실래요? 예!
이야, 박수 소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광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작 가요제에서 1등을 하시고 또 본 방송을 통해서 서정적인 멜로디의 노래 원앙의 꿈이란 노래로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를 해주신 그리고 이 무대를 활짝 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박미련 가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먹어요. 이
유명해진 아들입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해보시니까 어때요? 자신 기량을 잘한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1번이라 좀 떨리네요. 그럼 심사위원님 1번이라 조금 떨리니까 감안해서 네. 잘 봐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관객분께 잘 봐주세요. 시작. 김정희님의 고향 우정. 네,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응원의 박수 축하해 보내주십시오. 대한예술협회가 주최하고 주관하고 주식회사 국마을촌에서 협찬하는 오늘 본 공연에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오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 함성! 일찍 오신 분들도 같이 함성! 모아 모아 함성! 네, 이 함성을 맞이해서 이번 초대 가수는요 외모돼지 또 중앙부에서 요즘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예요. 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후배 가수이기도 하고요. 무대에서 무대 매너라든지 뭐든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요즘 행사 섭외 1위 달리고 있는 멋쟁이 꽃미남 가수 박현민 씨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가수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유량주 멘토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누구네 사랑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가자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네. 이번 참가자는 네, 원대로 님입니다. 누이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박수! 오늘 노래 실력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야, 이번 또 참가자는요. 오늘 참가자 여러분들이 서울, 김천, 뭐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나오실 참가자가 가장 멀리서 오셨을 것 같아요. 한번 무대로 모시고 잠깐 인터뷰 후에 곡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진영 참가자.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 참가자 네. 어디서 오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습니다. 노래 샌프란시스코? 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가장 멀리서 온 참가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다고 하네요. 네, 곡목은요 설계 청해 듣습니다. 네. 노래를 어쩜 이렇게 다들 잘하시는지요. 네. 오늘 제3의 벚꽃 가요제가 역시나 우리 참가자들 여러분들 실력으로 굉장히 더 한 해 안에 갈수록 빛이 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3의 김천 벚꽃 가요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김동현님의 안동역에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요제요. 그런데 한 분이 더, 우리 참가자 한 분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 출연자니까 여러분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출연자가 끝나면요, 집계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바로 시상식을 거행하고요, 이어지는 무대는 초대 가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무대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환 씨가 부릅니다. 연모.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가사말을 쓰고 작사 작곡을 한번 같이 동참해 봤던 노래인데요. 요즘에 방송에서 PD님들이 바보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천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연동이도 국민 가수대회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받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제3회 김천에서 열리는 벚꽃 가요제를 저희들이 주최를 했는데요. 오늘 본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실력들이 쟁쟁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승하시는 금상, 은상, 네, 동상 세 분에게는 군마을천에서 국민 건강을 선도하는 군마을천. 여러분들 군뱅이 들어보셨죠? 군뱅이가 미래 식량 자원 그리고 또 여러분의 고단백 건강식품으로 특허 출연해서 요즘 매스컴이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 수상품으로 군마을천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가야겠죠? 네. 자, 1등 하시는 분 150,000원 상당의 진액, 그리고 또 2등, 3등, 오늘 총 300,000원 상당의 수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 힘찬 박수,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잘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중에 오늘 금상, 은상, 동상 수상을 하실 건데요. 대상 1등에게는 대한예술협회가 드리는 가수 인증서와 그리고 1등 수상품인 진액 한 세트가 선물됩니다. 여러분들 국민 건강을 저희들이 또 홍보하고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공연 문화, 찾아가는 공연 문화, 우리 대한예술인협회가 이렇게 주최하고 주관했는데요. 네, 이 시상이 끝나고 나면 초대가서 여러분들의 무대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 한 분도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협회 김성재 회장님께서 영상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지금 수상을 못하니 대의수여를 하도록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본부 박미련 지회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심사를 너무너무 공정하게 잘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두 분 수고해 주실 텐데요. 서울시 지부, 네, 우리 부회장님이시죠? 네, 김수아 부회장님 고생해 주시고, 옆에 대구본부 부회장님, 부지회장님, 문태진 부회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무대로 같이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추워서 조금, 그런데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 춥다 보면 이 단어 자체가 구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차게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 초대가서 여러분들 힘이 나고 오늘 가요제 참가하신 여러분들도 실력 발휘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자, 무대로 모셨고요. 박미련 지회장님 잠시 심사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네, 모두들 열심히 하셨고요. 또 가족끼리 하기에 나오셔가지고 노래를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초대가서 공연 때 제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장시간 정말 해주신 분들께 한 분에게 상품권 전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 사목장님 괜찮아요? 네, 지금부터 이렇게 박수를 앞에서 막 쳐주시는 이 세 분이 아마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한 손까지 한 번 더 못해주시면. 그래, 우리 사목장 잘 보고 계셨다가
주시면 요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아래니까 네 가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김천에서 함께하는 김천 벚꽃가요제 특별상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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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요. 원대로님 네, 수상은 우리 박미련 제자님께서 김선배 회장님 대신해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그대로 계시고요. 축하드리고요. 네, 인기상 김천벚꽃 전국가요제 인기상 인기상 그야말로 인기상이 제일 최고의 상 아니겠습니까? 네, 김정희님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누굴 것 같아요? 선세아님. 오늘 응원 부대가 굉장히 많이 오셨었는데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뒤로 호명될수록 굉장히 떨리실 텐데 가장 마지막 호명 되셔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뭐 네, 어떻게 기대를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참가만 하세요. 그래도 상 바라죠? 네. 자, 발표합니다. 김천 벚꽃 전국가요제 동상! 동상! 김진영님! 우! 저 그냥 얘기해본 건데 정말 동상 타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동상 제 마음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군마을천에서 네, 국민 건강을 선도하는 국민 건강 기념 식품은 15만원 상당의 식품을 함께 수상금으로 드립니다. 발표합니다. 김천 벚꽃 전국가요제 은상 김동현님. 네. 상금에게는 네, 금마을천에서 드리는 건강 네, 식품 네, 함께 드렸고요. 영예 금상. 자, 이제 금상하고 대상만 남았어요. 금상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군마을천에서 드리는 네, 환 3세트가 들어있는 네, 식품입니다.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금상 송인봉님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누가 대상 갈 것 같아요? 이거 뭐 미스코리아 경연대다. 아, 아름다운 밤이 뭐 이런 거. 네, 자 1등 되시면 군마을촌에서 제공하는 네, 군뱅이 아시죠? 군뱅이를 식품화하여서 특허 출연해서 요즘 연예가 매스컴에 연예인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진액을 먹으면 누구 줄 거예요? 저거 타면 15만 원 상당 진액. 아버지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머니를 빼고. 엄마 미안. 엄마는 아까 같이 춤췄으니까. 엄마는 아까 춤췄으니까 같이 응원해 주셨으니까 아버지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효녀입니다. 자, 옆에 우리 오늘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얼쑤 부르셨죠? 아, 저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 줘도 돼요? 그건 안 되죠. 자, 이분이 잘했다 박수. 이분도 잘했다 박수. 똑같네 뭐. 그럼 자 우리 마지막 판단은 우리 지회장님께서 네, 발표를 해주십시오. 영예의 김천벚꽃가요제 대상 김혜진씨. 자 일단 무대로 오시고 조금 안쪽으로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자,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무대인 만큼 네, 10만원 상당, 7만원 상당의 네, 이렇게 식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뱅이촌에서 협찬하는 네, 수상하셨습니다.
한번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저기 뭐야 상품 받으신 분들 앞쪽에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사진 촬영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서 자 세 분 자 대상 금상 세 분 상품 받으신 분 앞에 잠깐만 이렇게 들고 CF 촬영해 보셨죠? 그래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이쪽 보시고요. 네, 우리 매니저님 잘 지켜주세요. 네, 한 분 한 분 이따 한번 따주세요. 이따가 내려오시면. 네, 다 같이 지금 촬영하겠습니다. 저도 못 찍었으니까. 네, 지혜장님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네. 자, 오늘 제3회 김천 벚꽃가요제 수상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 촬영 하나 둘 셋 고생하셨어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가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공연 문화 저희 대한예술협회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마을촌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초대가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멋진 무대 다시 달려가도록 합니다.